자, 이제 시장론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기 변동론이 한 문제고요. 시장론은 한 문제나 경우에 따라 두 문제 정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이제 분량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저도 초점을 맞춰 두시고, 그 주로 출제되는 주제 이외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필요 없으면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죠. 네, 다른 데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도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할 때 도움이 되니까 들어는 두시되 직접적으로 자주 묻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런 거는 일단은 약간은 이제 가볍게 보시고. 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설명하는 데. 다른 데 이해를 도와주기는 하는데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번 설명드리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 그런 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 강약을 달리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뭐냐?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 특성이라는 주제하고요.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주제 있어요. 요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이거 외에 시장의 개념이라든가 시장의 유형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된다기보다는 다른 데를 이해하는 데 약간 도움을 주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이제 진도는 이제 순서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요. 이게 주된 주제는 뒤에 있는데 진도는 제일 앞에 시장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쪽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있죠. 자,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2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위주로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부동산 시장이란 양,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키워드는 지리적 구역입니다. 지리적 구역. 키워드는 지리적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리적 구역이라고 해놓고 그 오른쪽에다가 구체적 시장 성격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구체적 시장 성격.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추상적 시장을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상적 시장을 보는데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지리적 구역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시장 성격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다음에 가로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가로 2번은 그냥 주상 공농특 앞글자만 따서 이런 용도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넘어가시기 전에 보충 학습 있죠. 보충 학습에 그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조건 있죠. 자, 요게 한 번쯤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장의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대놓고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 정부 개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정부 시장 실패를 얘기할 때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의 시장은 모두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고 가상의 시장이에요. 가상. 가상의 시장인데 이런 조건을 달성하는 시장이에요. 다정동진해서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듣고 저렇게 힘들구나 저 조건을 달성하기가
그래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충분해요. 현실적으로는 있는 시장이 아니다.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의미가 그냥 다수란 의미가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지가 멋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혼자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지가 멋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누구도 지 멋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요. 다음에 정보의 완전이에요. 정보의 완전. 예, 이것 때문에 완벽하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것 때문에 더 심하단 말이에요. 달성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시장에는 수요 공급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 공급자들한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중에 누가 돈 좀 번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서 또 여기 지는 진퇴가 자유로워요. 누구든지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좀 번다 그러면 금방 달려들어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완전히 불가능이지. 그리고 상품의 동질성.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라야 돼요. A라는 기업이 공급하는 거하고 B라는 기업이 공급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거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사려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립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은 다 이런 시장이에요. 현실은 뭐 독점이라든가 과점이라든가 독점적 경쟁 이런데 자 근데 왜 이딴 얘기 할까요? 현실은 이런 시장이라면서 왜 이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할까요? 참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렸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이렇게 했죠. 지금 제가 이걸 그린 거는 시장을 그린 거예요. 수요 공급을 그린 거는 시장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 이거를 일종의 모형이라고 한다. 모형.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린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그렸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거 그리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하면 기겁을 하겠죠. 이 그래프는 다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했던 겁니다. 볼까요? 이 시장 수요 곡선이고 시장 공급 곡선 그릴 때 어떻게 했죠? 시장 수요 곡선 구할 때 각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를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사려는 게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재화라야 더할 수가 있잖아요. 따르면 그냥 더한다는 건 무의미하거든. 또 A라는 기업이 생산하고 B라는 기업이 생산하는 게 똑같아야 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면 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미 전제로 해서 그렸던 거예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정말로 시장에 물건이 더 많이 기업들이 생산해서 바로 그냥 등장할까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부동산의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수요 곡선이 바로 왔다 갔다 하고 공급 곡선 왔다 갔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근데 대체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는 도움을 줄 수는 있거든.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자동차 충돌 실험할 때 산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충돌시켜서 죽음은 꺼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형으로 하잖아요. 마네킹으로. 그렇게 해서 실험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적용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모형으로 이런 분석을 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용한다. 유용하다. 예를 설명하기에는 유용하다. 다만 현실은 전부 다 이런 시장이다. 이거는 굉장히 상상에 완벽한 시장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 정도로만 들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다 정동진, 다중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됐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 괄호 3번, 괄호 4번인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더 중요해요. 특성이. 특성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괄호 3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지난 1, 2월 달에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국수. 동그라미 2번에 국지적 시장하고요. 넘어가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수급조절 곤란성입니다. 자, 그 두 개는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오늘은 과장국수 비비자 할게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는 과다한 법적 제한은 없어요. 우리 교재는 동그라미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죠. 그게 이제 거기에는 요거는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는 건데요. 이제 어떤 교재는 요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재는 얘기 안 하기도 하고요.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살 때 제한 있습니까? 법적 제한. 이런 거 거의 없죠? 근데 부동산 보세요. DTI, LTV, 뭐 이런 규제들 있죠? 건설업체도 뭐 분양가를 상한제한다, 뭐, 이런 규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 몇 가구 이상을 지을 때는 뭐 건설 무슨, 뭐 종합건설 무슨 회사 이상은 돼야 되고 얼마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축할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뭐 그렇지 못하고 이런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이런 규제들이 많은 거는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수급조절 곤란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수요 공급 중에서 어떤 조절이 어렵다고요? 수요 공급 중에서는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다. 공급 조절이 쉽게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물량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산해 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많이 생산이 돼버리면은 또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급 조절이 곤란한 것은 얘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부증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토지 자체가 없어서 수급 조절이 안 될 수 있고요.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 왜곡 들어보셨어요? 이게 수업할 때 말고? 수업할 때 말고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품이라고 그래요. 거품. 가격 왜곡 대신에 거품이란 말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도 같이 증가해줘야 물량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죠. 이렇게.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데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급등. 그 급등하다가 보면 정상적인 균형치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올라가게 돼요. 이런 현상을 그 가격 왜곡 또는 이제 올라갈 때는 거품이고 내려갈 때는 지나치게 내려가면은 이제 저평가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은 감정평가론에서 가치와 가격 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감정평가에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차는 바로 가격 왜곡 현상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수급조절 곤란에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국은 국지성이죠. 국지란 단어는 부동성의 단골 손님이에요. 국지는 부분이란 뜻이죠. 예, 국지적 집중호우 이런 말 쓰잖아요. 국지적 집중호우, 부분적으로 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개발 활동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 또는 뭐 상권이 달라질 수 있고요. 뭐 하여튼 지역에 따라 이런 달라지는 현상을 예, 국지성이라고 그래요. 국지성. 그래서 이게 뭐 부분 시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별로 시장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지성과 관련되는 그런 특성들입니다. 파생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수 요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과단 법적 제한은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을 더 추가를 했고요. 다음에 장은 장기성이에요. 장기성. 이거는 동그라미 6번에 있어요. 매매기간의 장기성 있죠. 예, 장기성. 매매기간이 장기다. 이 말이에요. 매매기간의 장기성. 이것으로 인해서 환금성이 떨어져. 환금성. 그죠? 다음에 BBB 있죠. BBB. 자, 이 BBB는 상품. 상품은 비표준화성이에요. 근데 상품, 지금 우리 시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상품 거래 시장,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이고요. 거래의 비공개성이에요. 시장의 비조직성이에요. 자, 상품이 비표준화성이다. 이거는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 표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똑같이 할 수 있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층이냐 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고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표준화가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는 덜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 그다음에 거래를 잘 공개 안 하려고 하죠. 네, 이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시장이 비조직적이에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하면 뭐 도매인협회, 도매업협회 또는 소매업협회, 무슨 협회회 뭐 이런 회가 있죠. 회가.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일반재화보다는 이런 조직이 적단 얘기죠. 예, 물론 건설업 협회, 물론 이런 공급자 협회는 좀 있기는 해요. 근데 특히 수요자들은 거의 협회 같은 게 없다고 보면 돼요. 부동산 쪽에서는.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장이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요 쪽에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개별성과 관련돼요. 개별성. 가장 관련이 깊은 성질이 개별성이고요. 이 자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부동산이 고가성 때문에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건설업자들도 얼마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제가 담보대출 받아서 사과를 사 먹지는 않거든요. 일반 재화는 자금의 유용성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면은 뭐라고요? 과장국수 비비죠. 근데 비비기는 비비는데 뭘 비비는지 기억을 못하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국수. 국은 뭐고요? 국지성. 수는 수급조절 곤란성이에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자주 언급해요. BBB는 뭐예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과장국수 비비자입니다. 비는 세 개. 됐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저 괄호 속에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보기 때문에 사실 중요도는 요거보다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도 뒤에 저 완전 경쟁 시장처럼 정부 시장 개입에서 도움을 줘요. 도움을. 정부 시장 개입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요걸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지문으로 정도는 출제됩니다. 출제는 되기도 해요. 전혀 출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시장 기능에서는 138쪽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요 두 가지는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자원을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배분시키는 기능을, 이거는 오해를 했네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원 배분한다 그러세요. 괜히 지금 집어넣어서 틀렸어요. 지금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아니에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가 아니에요. 그냥 배분한다 그래요. 그냥 부동산 시장은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가격 창조 기능.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여기는 이제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어요. 물적 인적 자원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자원을 누가 배분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부가 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민간이 해요. 민간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뭐 철광석 광산 있죠. 뭐 석탄 광산도 있고요. 광산 있죠. 자, 여기서 얼마만큼의 철광석을 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누가 다 할당을 줘요? 정부. 정부가 계획 생산이라고 그러죠. 계획 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철광석 광산에서는 얼마만큼의 철광석을 생산한 후에 어떤 제철소로, 흥남 제철소인가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철소로 얼마만큼 보내고, 어디 제철소로 얼마만큼 보내고, 이렇게 다 할당을 주죠. 그럼 자, 그럼 제철소에서는 철강을 생산하잖아요. 철강을 생산하면 걔네들 또 배 만드는 데가 있고, 걔네들 또 자동차 만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된 철강을 조선소로 얼마 보내고, 자동차 회사로 공장으로 얼마 보내고, 이게 다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걔네들의 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다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그 목표 달성이 지상이 이 달성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예요. 목표 달성이. 왜냐하면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이 상품을 만들 때까지. 상품을 만들 때까지 여러 단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목표 달성을 못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쇄적으로 목표를 달성 못 합니다. 왜냐면 저쪽에서 이만큼 받아가지고 뭐를 몇 대 만들고 뭐를 몇 척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재를, 이 자원을 못 받으면은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북한 자료 화면 보십시오. 막 공장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막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뭐 목표 달성 뭐 120% 달성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걔네들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게. 자, 근데 자본주의 살펴볼까요? 우리 포철 볼까, 포철? 포철에서 원래 얼마만큼 생산할까? 이거를 지네들이 결정하지, 지네들이. 민간 기업이. 그죠?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네들이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체가 지금 별로 안 좋거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조선업체에서는 철강 수요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자동차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봐가지고, 아, 원래는 이 정도 생산하면 되겠다 예측을 해야 되겠죠, 지네들이. 그래서 호주에 철강석 수입. 얼마 정도 수입하고 호주 가서 호주에서 많이 수입해요. 그래서 수입해가지고 생산한 후에 자 이게 예측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민간 기업이니까 그렇다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철강에 대해서 높은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팔면 되거든요. 그죠?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값을 쳐주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값을 쳐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철강 가격을 톤당 가격을 높게 못 쳐줘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잘 팔려요. 그러면은 높게 쳐주겠죠. 그럼 당연히 어느 쪽으로 먼저 파는 거예요? 높게 쳐주는 쪽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강이라는 자원이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요.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 자원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죠. 근데 그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어떤 점인가 하면, 물론 그런 효율이 있어요. 똑같은 양을 가지고도 더 많은, 똑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든다. 이것도 효율인데, 그런 거는 이제 부분적인 효율이에요. 가장 이제 넓은 의미의 효율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자원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자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어요. 자, 삼성전자 새로 뭐 S6 나오죠, 이제. 그 얼마 정도 하죠? 한 100만 원 하나요? 갤럭시 S6 4월 달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100만 원 넘어요. 아니, 100만 원 잡고요. 그럼 그 100만 원이면 이게 그 원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그 정도? 아니면 20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도 한 20만 원? 30만 원 안쪽일 겁니다. 인건비 포함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난 마진일 것 같습니다. 공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공개를, 원가 공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몇십만 원 다운하고 출고가 하락해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난 마진이죠. 근데도 사람들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좋아하니까 그걸 더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비싸도 사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 그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마진이 엄청나니까 직원들 월급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도 월급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적 자원이라는 거 보세요. 물적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자원이에요. 자, 인적 자원도 다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돈만 제 몸값을 더 많이 쳐주는 쪽으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 몸값을 많이 쳐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밀가루는 안 그러겠어요? 지난 시간에 밀가루 말씀드렸죠. 밀가루가 빵집에도 가고 뭐 국수집에도 가는데, 빵집은 사람들이 빵을 좋아하니까. 자, 사람들이 빵을 좋아한다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쪽으로 밀가루를 더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럼 빵을 좋아하면 빵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럼 빵집에서는 밀가루 사가지고 빵 만들 파는 게 마진을 높게 내겠죠. 그러면은 국수집하고 경쟁 붙었을 때 밀가루 한 부대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쳐주고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몸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그쪽이 더 원하기 때문에요. 그 자원을 더 원하기 때문에요. 맞나요? 그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맡겨놔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맞나요? 지금 안 듣고 계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선호가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걔네들은 뒷북치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원은 원래 대체로 머릿수대로 해서 빵 이만큼 생산하고 밀가루 이만큼 생산해라. 자, 1년 지났더니 사람들이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은 모자라고 국수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얘네들도 머리가 장식이 아닌 다음에야 분명히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겠죠.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모자랐으니까 올해는 빵을 더 만들고 국수를 좀 적게 만들어라. 근데 사람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내년에는 또 선호가 바뀔 수 있잖아. 다음 연도에는 국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럼 다음 연도에 이제 국수가 또 모자라. 이런 뒷북치기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대로 바로 가격이 움직이거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시장에게 맡겨놔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냥 배분이 아니라 효율적 배분이에요. 효율적.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공간, 이런 임대 공간, 이런 것도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요 부동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한테 배분되는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더 수익을 크게 내는 업체. 더 수익을 크게 내는 업체가 이걸 임대료 밀리지 않고 더 높은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빌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다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경제 효율성이.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모두 시장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원 배분 기능은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공통된 기능이에요. 근데 이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협상 가격. 예, 이 매도인은 처음에는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임자를 못 만나면은 제한하는 가격을 자꾸 낮출 거고요. 매도인의 하한 곡선이라고요. 매수인은 처음에는 싼 값에 사기라고 하겠지만 임자 못 만나면 자꾸 가격을 높여줘야 되겠죠. 이거는 매수인의 상한 곡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 교차점 왼쪽에서는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교차점 오른쪽에서는 어느 정도 영역에서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서 예, 거래가 성립한다면 어떤 위치에서 성립한다면 예, 매도인의 매수인의 상한보다는 더 싸게 살 거고요. 매도인의 하한보다는 더 비싸게 받으니까 거래가 성립될 수 있죠. 이렇게 성립된 거래는 다른 수요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른 수요 공급자는 또 그걸 바탕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얘는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예, 다른 거래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환 기능, 동그라미 2번의 교환 기능,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책에도 나와요. 시장에 가면은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하고 물건하고 물건하고 교환하고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참고로 보고 5번에서는요, 그냥 정보 제공 기능인데 그 왼쪽에다가 그냥 가격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가격 정보. 가격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다.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도 가격 정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되, 요 타이틀 위주로 기억하세요. 그냥 자원 배분 기능, 가격 창조 기능. 가격 창조 기능은 요 과정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타이틀만 보면 돼요. 예, 됐고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141쪽에 가시면은 토지 시장 있죠. 예, 요거는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142쪽에 가서도 이거는 부분 시장이라는 거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맨 밑에. 부분 시장. 부분 토지 시장. 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예, 143쪽 이것도 다 참고입니다. 144쪽은 아예 삭제. 자, 이제 145쪽에 효율적 시장 이론.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효율적 시장 이론. 요건 최근 10년 동안 3번 출제됐어요. 요쪽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됐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3이고요. 여기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부동산 시장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보의 효율성을 말해요. 정보의 효율성.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입니다. 다른 효율성이 아니고 정보만 보는 거예요. 정보만. 근데 여기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만의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의 효율성과 다른 효율성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효율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이런 것도 이쪽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고속도로 국도에 CCTV를 달아서 막히는 길, 안 막히는 길 이거를 알려줘요. 통신사한테. 그래서 상업용 인공위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알려주죠. 실시간 교통정보 알려주죠. 그래서 막히는 길, 안 막히는 길 알아서 피해서 유류비 절감, 시간 절약 이러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뭐가 지금 개입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기여하고 있죠. 정보가 기여해서 실제로 더 적은 기름을 이 석유를 휘발유를 사용해서 더 똑같은 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런 걸 다 포함한 효율성이 정보의 효율성이든 다른 효율성 다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오로지 정보 오로지 이 주식시장에 오늘도 지금 주식시장 지금 열려 있죠. 쉬는 시간에 보면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겠죠. 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정보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럼 그 특허 출원을 해서 받아들여졌다. 그 회사의 수익이 지금 당장 올라가요? 그 회사의 수익이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오로지 뭐가 반영된 거예요? 정보가 반영돼. 지금 당장의 수익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잖아요. 어떤 회사가 지금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냥 출퇴근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듯이. 하한가 맞았지만 그 회사의 수익이 지금 당장 변한 거는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오로지 뭐가 반영된 거예요? 정보가 반영된 정보가. 예, 그래서 이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반영되면 뭐고요? 그러면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 중에는 과거 정보도 있고요. 이 과거 정보가 반영되면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반영되니까 효율적이다. 네.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도 있다고요. 이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된다. 그러면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적이다. 근데 얘만 반영되는 거하고 얘도 반영되는 거는 효율성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만 반영되는 거는 효율성이 좀 약하고 약성 효율성.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하고 요 정도까지 반영되면은 조금 더 강하다 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내부 정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정보. 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아세요? 드릴십 들어보셨어요? 드릴십 석유 시추하는 거. 바다에 석유 시추하는 시추선. 드릴십이 수천억 원이에요. 한 대 수천억인데 그걸 막 몇 척을 수주를 하는 계약을 지난주에 체결했어요.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 직원들은 알고 있는 거고 담당한 그 부서 간부급들은 알고 있겠죠. 자, 이 내부 정보가 반영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주가에. 안 돼 있겠죠. 근데 만약에 된다면 말이야.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효율적인데 굉장히 강할 거란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부 정보가 반영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만약에 있다면 내부 정보 가져갔을 때 돈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반영돼 있다고. 내부 정보가 반영돼 있다면은 내부 정보 가져가서 돈 벌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 정보 가져가서 돈을 못 번다고.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 처벌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장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아까 저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의 시장이다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의 시장 아니에요? 현실 아니잖아요. 가상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것도 현실의 시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정도 정보까지 반영된다면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죠. 효율성이. 현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실은 여기까지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이 정도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런 정보 가져가면 돈 벌 수 있겠죠. 이런 시장에서 현실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네, 이런 정도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 돈 좀 벌겠죠. 맞잖아요. 그런 정보를 무슨 정보라고 하는가 하면 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그래요. 보다 우수한 정보. 시장에 지금 알려져 있는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 그럼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면 초과윤을 얻을 수 있죠. 초과윤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초과윤을 얻으려면 어떤 정보 가져가야 돼요? 요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 가져가야 되겠죠. 요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 있을까요?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어떤 경우에도 초과윤 없습니다. 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자, 여기 이제 용어 하나만, 두 개만 체크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런 정도의 분석은 단단 뜻입니다. 예, 이런 정도는. 자, 근데 이제 단지 용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이 말이에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이 말이에요. 과거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윤 얻을 수 있나요? 초과윤 얻을 수 없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만 초과윤을 얻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 분석에서는 초과윤을 얻을 수 없고 이런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윤을 얻을 수 있죠. 다음에 이런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는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만 초과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초과윤 얻는다는 게 쉽단 얘기, 어렵단 얘기요. 어렵단 얘기예요. 다들 이 과거 정보만 분석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는 나도 어떤 정보까지밖에 모르는 게 보통이라는 얘기요. 과거 정보, 모두 다들 과거 정보만 아는 그런 시장에서는 나도 과거 정보밖에 모르는 게 보통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한 4, 50년 전 얘기, 4, 50년 전. 4, 50년 전에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은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에요. 예?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공고하죠, 공고. 예, 시청 같은데. 또는 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왜 벽에다가 왜 벽 뽑으치죠, 왜? 이 동네 골목골목에 벽 뽑으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 있었죠. 벽 같은 거. 그런 거면은 정부가 지금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반영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옛날에는. 좀 쉬어달라는 뜻이죠. 지금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빨리 쉬겠습니다. 145쪽이 그래서 그 효율적 시장,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146쪽이 할당적 효율성부터는 한 장 좀 더 있는데 요거는 삼순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는 삼순. 다음 순에는 요걸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바로 할당적 효율성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0쪽에 부동산 입지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난 1, 2월처럼 건너뛰고 바로 정책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